안녕하세요. 지금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휠 교체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다른 휠을 사용하고 싶거나 혹은 기존의 휠을 빼서 뭐 청소를 하고 싶을 때 그 휠 교체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지난 영상에서 나한테 맞는 휠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휠을 구매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직접 한번 교체를 해보실게요. 우선 필요한 도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T툴이라는 건데요. 인터넷에 롤러스케이트 T툴이라고 검색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햇빛. 만약 T툴이 없으시다면 렌치가 있으셔야 돼요. 먼저 T툴을 이용해 볼게요. 위에는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고요. 총 3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롤러스케이트 너트에 맞는 여기 너트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셔서 이렇게 끼워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했네요. 이렇게 돌려주면 너트가 빠집니다. 너트는 잃어버리지 않게 옆에 잘 두고 휠도 빼주세요. 휠 안에는 엑셀 와셔라는 게 끼워져 있는데 이것도 잃어버리지 말고 옆에 잘 둘게요. 만약 휠 청소가 하고 싶었던 분들은 물티슈로 휠을 한번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휠을 뺀 부분도 좀 닦아주고요. 아까 같이 뺐던 너트랑 엑셀 와셔도 한번 닦아줍니다. 다시 휠을 끼워 볼게요. 엑셀 와셔를 다시 넣어주고 휠을 넣어줍니다. 너트는 이 부분이 뒷부분이고 이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이 위로 오게 끼워주고 T툴로 돌려줍니다. 이때 조건은 우선 휠이 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트를 헐겁게 끼우면 위험하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중간중간 휠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면서 너트를 최대한 조여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휠이 잘 돌아가지 않는데요. 이때 아주 조금씩 다시 풀어주면서 휠이 잘 돌아가는 지점을 맞춰줍니다. 만약에 T툴이 없으시면 벤치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벤치로 너트를 잡고 돌려주시면 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벤치로 할 수 있긴 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T툴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T툴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는데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쉬워서 보통 인터넷에 보시면 10,000원 이하로 팔거든요. 하나 구매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베어링 고르는 법과 교체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